얼마 안 남았네요. 150만 원입니다. 네. 오늘 뭐 하고 놀 건데? 제니 타임. 친구들 안녕, 제니예요. 오늘 제니가 가지고 온 장난감은 딴따란 슈퍼마켓 계산대랑요. 안 보이겠지만 카트를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 빨리 상자를 열어서 윤호와 함께 재밌게 한번 놀아볼까요? 그럼 지금 바로 출발해볼게요. 다 같이 출발! 고고고! 어서오세요. 제니마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신선한 음식들이 많으니까요. 많이 사가세요, 손님. 어서오세요, 손님. 맛있는 게 많답니다. 오늘 뭐가 필요하신가요? 우리 손님, 꿀꺽꿀꺽 우유 필요하신가요? 네, 우유 여기 있습니다. 자, 우유 담으세요. 여기 담으세요. 또 뭐가 필요하세요? 이거는 어때요? 슬러시는 어때요? 네, 또! 아니, 손님 언제까지 쇼핑하실 거예요? 빨리 오세요. 저 기다리고 있어요, 손님. 몇 개 사실 거예요? 물도 담고. 손님 어디 가세요? 이번 에피소드 망한 것 같아요. 빵도 냠냠 빵. 옥수수 필요하지 않아요? 옥수수가 진짜 맛있어요. 네, 여기 넣어주세요. 어머! 빨래할 때 세제가 없으면 큰일 나요, 손님. 빨래. 바나나는 어떠세요? 그리고 아침에는 시리얼이 맛있어요. 이것도 어떻게 하나 넣어드릴까요, 선생님? 선생님? 다음 손님, 빨리 오세요. 계산해드리겠습니다. 손님, 빨리 오세요. 그 계산하시고 드셔야 돼요. 입에서 뱉으세요, 손님. 어서오세요, 손님. 어머, 오늘 쇼핑을 너무 많이 하셨네요. 계산해드릴까요, 선생님? 자, 계산을 해드릴게요. 자, 계산대를 착 해가지고. 먼저 사신 세제! 세제가 너무 크네요. 자, 계산을 할게요. 바코드를 착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계산을! 자, 다음은 우유! 맛있는 우유도. 어머, 이 시리얼이 선생님 진짜 맛있어요. 이것도 계산해드리고. 자, 그 다음 바나나 하나. 옥수수 하나. 오렌지 하나. 그리고 물 어디 갔죠? 이거 아까 전에 다 드신 물도 계산하고. 슬러시 이거 커피 같은데 선생님 아직 커피를 안 드실 나이가 아닌 것 같은데 신분증 좀 주세요. 선생님 신분증 좀 보여주세요. 치아 신분증이 없네요. 이거는 제가 마시겠습니다. 자, 그리고 사과 냠냠 사과. 선생님 가방 가져오셨어요? 가방 저기 있잖아요. 저기 가방 가져오세요. 선생님 여보세요? 가방 가져오세요. 저기 가방 주세요. 못 알아듣는 척 하지 마시고 가방 주세요. 네, 그거요. 네, 주세요. 감사합니다. 여기 주세요. 네, 담아드릴게요, 제가. 자, 물도 담고 세제도 담고 시리얼도 담고 우유도 담고 이것저것 아우 많이도 사셨네요. 자, 그러면 계산을 해드리겠습니다. 잠시만요. 계산을 하시고 가셔야 되거든요. 제가 계산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다 계산을 하고 나니까 얼마 안 나왔네요. 150만 원입니다. 죄송해요. 제가 장난을 실었죠? 잠시만요. 자, 계산을 다 하고 나니까요. 180만 원입니다. 네, 잠시만요. 안 뺄 거예요. 이미 계산을 다, 선생님! 계산을 다, 이미 다 포장을 해서 환불이 안 돼요. 자. 다시 할게요. 선생님, 다 해서 180만 원 나왔습니다. 깔끔하게 결제해드릴게요. 지갑 어딨어요? 지갑에서 돈 꺼내주세요. 선생님, 지갑에서 돈 꺼내주세요. 안 되겠군요. 제가 꺼낼게요. 이렇게 지갑번을 딱 보니까 이분이 부자시네. 여기 보니까 막 현금도 이렇게나 막 신용카드가 있네. 선생님 카드로 결제해도 괜찮을까요? 카드로 결제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자, 그리고 이거 카드로
130만 원 결제했고요. 50만 원은 제가 이걸로 결제를 할게요. 자, 결제 완료됐습니다. 더 돈이 없으신가요? 300원 남으셨네요. 이걸로 충분할 것 같아요. 자, 여기 카트에다가 담아드릴게요. 찾는 거 여기다가 딱 담고요. 어머, 여기서 우유하고 벌써 드셨네요. 자, 그러면 다음에도 또 우리 슈퍼로 방문해주세요, 손님.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 손님, 안녕히 가세요. 아, 치약 돈 내셨어요. 그냥 가시면 됩니다. 안녕히 가세요. 다음 손님 오세요. 다음 손님. 다음 손님 없네요. 괜찮아요. 오늘 180만원 벌었어요. 재밌게 봤나요? 오늘 제니와 함께 계산대로 유나랑 시장 놀이를 해봤는데요. 그렇게 좀 많이 쓰시는 것 같더라고요, 선생님. 그렇게 많이 쓰시면 안 돼요. 알았죠? 친구들은 어떻게 봤나요? 다음 시간에도 제니가 재밌고 신기한 장난감으로 다시 찾아올 테니까요. 우리 그때까지 엄마 말 잘 듣고 친구랑 싸우지 말고 편식하면 안 됩니다. 알았죠, 친구들? 그럼 제니는 다음 시간에 더 재미나고 신기한 장난감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인사할게요, 친구들. 안녕!